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이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제가 무료방송에, 내일은 좀 무료방송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제대로 알려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죠. 자, 그러면 제가 뭔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종목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제대로 들고 있나요? 자, 시장으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60일선 올라타 있죠. 상당히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고, 코스닥은 아주 좋습니다. 60일 돌파하고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서 강하게 나가고 있죠. 자, 이 전고점까지 다 왔습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투자 집계를 한번 가서 보시면 누가 이렇게 샀나요? 매매 종합을 보니까 개인들은 코스닥을 1,600억을 팔면서 개인 기관과 외국인이 전부 사서 주가를 다 끌어올렸습니다. 자, 시간대별을 보고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기관, 이게 외국인이죠. 코스피는 아침에 팔다가 계속 끌어올렸고요. 코스닥도 계속해서 매수 가담해서 끝까지 매수 가담했고요. 기관은 어떻게 했나요? 기관은 코스피를 팔다가, 1시 이후로 계속해서 매수 가담했네요. 코스피, 코스닥도 아침에 팔다가 사서 계속해서 끌어올렸는데, 누구만 팔았나요? 안타깝게도 개인들은 다 팔고, 그거 본전 와서 다 날려서 수익을, 큰 수익을 못 가져가는 상황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안타깝죠. 종목이 이렇게 가는데, 그죠? 종목이 이렇게 가는데, 주봉을 봐서도 참잘 가고 있잖아요. 그럼 조정했다고 그래서 60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멋진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자, 전고점을 다시 더 양쪽의 전고점을 다 돌파하고 나와서 상당히 멋진 모습인데 추세가 끝났나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요? 자, 오늘도 종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누가 올라갔나요? 전기차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요. 특히 지난번에 중국에서 어떤 업황이 변했나요? 전기차 마일리지 배터리가 마일리지가 약한 기업들은 이제 정부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걸 발표하면서 그 리튬이 폭락을 해버렸죠. 그러면 이건 그 다음에 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호재가 만났잖아요. 지난번에 또 하나가 금년 2월달인가요? 금년 2월달에 중국에서 뭔 일을 벌렸죠? 바로, 뭔 일을 벌린 거예요? 폐유지 수익금지. 이걸 거꾸로 해석해서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을 벌어보죠. 그럼 폐유지 수익금지 하니까 골판지 업체들은 그냥 떼돈을 버는 거예요. 왜요? 원가 절감이 되잖아요. 그죠? 원가 절감이 되니까 이득이 너무 나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뭐 신대양제지 오늘도 참 이거 안타깝죠. 저는 이런 걸 보면 신대양제지 오늘도 신고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제 방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참 뭐가 주도주로 나가는지를 몰라서 사보질 못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무서워서 또못 사고요. 주가가 자꾸 나가는데 못 사죠. 아세아지지. 안타깝죠. 그죠? 안타깝죠. 자, 이렇게 나가고요. 그죠? 자, 그러면 또 삼보판지. 한번 보세요. 제가 주도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죠? 무료방송에서 주도주라고 해도 그냥 조금 수익 나면요. 다 팔아버리고 없어요. 무림 PMP. 아, 주도주로 간다. 좀 사서 제발 좀 들고 가봐라. 그러면 그냥 여기서 떨어지면 올라갔다가 이격 났다고 떨어지면 그냥 손실 다날 거서 다 팔고 도망가는데 템플던 식구는 여기서 더 사니, 그죠? 더 사고 수익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지금 뭐요? 종이 목재 종목이 아우성이 났잖아요. 주도주로 간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 놓쳐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음극재, 양극재, 간극을 메우는 회사들이 다 누구냐고요? 자, 음극재를 만드는 두 회사. 자, 한번 보자고요. 포스코, 캠텍. 기술이 독보적이라 오늘 또 역사적 고점을 또 넘었습니다. 난 두려워서 또 없어요. 전문가님, 우리 유리 언니 참 제가 다른 방에만 있다가 전문가님 방에 갔더니 다른 데 갔었으면 무서워서 못 썼대. 어떻게 여기서 사주는 겁니까?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겁이 안 나서 매수해서, 예, 여긴가요? 23% 났다고, 23% 나서 자랑을 했는데 지금 여기군요. 더 올라가서 지금 수익이 30%가 넘었으니, 자, 이것들이 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식을 갖고 가는지, 여기서 매수해서 담들은 떨어져서 도망가는데 우리는 매수해서 들고 간다는 거죠. 이걸 들고 가야 되는데 다 팔고서 도망가서 없으니 어떡해요? 자, 어떻게 사야 되는 거죠? 자, 리튬이 저기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 40% 폭락하면서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신대양 재지와 아세아 재지는 종이목재가 원가가 절감되면서 그냥 떼돈을 보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냥 그걸 거꾸로 해석해서 팔아 100% 먹고 신대양 재지를 팔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유료 방송을 들었으면 아, 더 사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갖다 거꾸로 팔아버려서 큰 수익을 놓쳤죠. 100% 먹었다고 자랑했는데 이게 뭐나 나간 건가요? 지금 이게 참 안타깝죠. 지금 나간 게 지금 300%가 넘었나요? 예, 300%가 넘었네요. 예, 2월 달에 산 사람도 지금 얼마 샀어요? 얼마 올라갔어요? 예, 지금 167%가 났는데 아직도 두려워서 들고 가라고 해도 못 들고 가고요. 다 이격 나서 떨어지면 이격 났다고 잘라버려가지고 더 사야 될 자리에는 도망가 버리고요. 더 사야 될 자리는 도망가 버려. 사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더 사는, 여러분이 주가를 보면요, 여기서 다 이게 떨어지면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다 파는 거예요. 예? 파는 거예요. 여기 들고 있으면 여기서 들고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익을 내서 들고 왔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면 어쩌죠? 더 떨어질 거니까 두려우니까 여기서 잘라버리죠. 아유, 전문가님,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나는 이제 다 수익 난 것도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라버립니다. 또, 여기서 더 갈 거라서 장대 양봉에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니까, 30% 빠져 손절해야 되네. 손절하니까, 그다음부터 올라가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 버리고. 개인 투자자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죠? 거꾸로 개인 투자가 팔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충분히 조정하면 우리 식구들은 사고, 그죠? 신고가에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데 두려워서 못 사고. 주식을 이렇게 투자하면 좋은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손실로 끌어안게 됐습니다. 자, 주가의 등락을 보면 여러분은 장기를 못 들어갑니다. 이 기업의 가치를 봐야지 주가의 등락을 보면, 매매 기준을 주가의 등락으로 보면 여러분은 큰 수익은 생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기준을 뭘로 봐야 돼? 기업의 가치로 봐야 되죠. 기업이 계속해서 가치가 커지고 있는데, 그죠? 돈을 이렇게 잘 벌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영업이익을 내면서 기업의 가치가 커진데 자꾸만 주가로 본다는 거죠. 주가로 보면 여러분 이걸 들고 갈 수 있을까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매매 기준을 주가로 보지 말고 기업의 가치로 봐서 그걸 강력하게 보유할 수 있어야 큰 수익을 나누고 텐베거를 먹는 겁니다. 안타깝죠. 아유, 전문가님, 그것만 나가나요? 다 나와. 참 멋있죠. 아, 오늘도 또 신고가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산 것이 뭐냐면, 포스코 ICT입니다. 제가 종목들을 막 보여주죠. 자,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우리 유령, 아유, 전문가님, 폭락했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요. 이 대폭락은 나왔죠. 아유, 전문가님, 자를까요? 공매도 나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들고 가세요. 아유,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기업이 돈을 잘 버는데 뭔 걱정을 해요.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기업한테 더 사. 좋으니까 더 사. 그랬더니, 아니, 전문가님, 더 사도 될까요? 겁나요? 네. 기업의 가치만 보고 주가를 보면 이렇게 흔들면 여러분은 못 삽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봤더니 오늘 왜 이렇게 또 올라갔어요? 다 수익 났죠, 또. 이 자리에서 산 사람이 다 수익 났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보고 수급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타깝죠. 지금, 그죠? 이 멋진 종목을 640%가 넘어가는 종목을 이렇게 들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뭐죠? 기업의 가치를 본 거예요. 주가를 보면 이거 들고 오지를 못해요. 역사적 고점을 또 넘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사주기 시작한 건데요. 2015년 4월부터
지금 640%가 넘었어요. 그래도 매도 사인 없이 계속 들고 가라고 저는 악을 씁니다. 그것이 주봉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뭘까요? 한번 공부해 보시죠. 비밀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640%? 대주전자재료 또 640% 같죠. 전자재료 어떻게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었을까? 또 하나 더 할까요? 예, 다 나와. 어떻게 이렇게 250%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 이게 다 공부한 자리인데요. 그죠? 여러분 어떤 투자를 배우실래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이 기업이 진짜 잘 돈을 잘 버나? 예, 돈을 잘 봅니다. 돈을 이렇게 잘 버는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라고 그러면 급등 나간다고 이런 데 가서 사요. 뭐 청호컴넷, 뭐 남북이 무슨 뭐 뭐죠? 남북이 뭐죠? 예, 단일 통화를 돼야 통일하기 쉽고 어쩌고저쩌고. 얘는 그러면 돈을 버냐 한번 보자고요. 당한가 나가고 뭐 이런 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여기서 산 사람은 지금 손실이 얼마예요? 번전 올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돈을 버냐고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게 아니라 ROE도 전부 마이너스고 점점점 어떻게 해요? 돈을 까먹고 있잖아요. 까먹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본 총계가 344억에서 237억, 200억 계속 기업의 가치가 까먹고 있는 기업을 매수해서 돈 벌겠다고 자꾸 매달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감자가 나오고 상장 폐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 하면요. 천천히 가지만 이게 250% 가고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자, FNF를 봐도 대주전자들이 630% 팔았다는데 또 올라가지요. 자, 그 다음에 FNF가 얼마예요? 오늘도 신고가 냈으니까 지금 얼마예요? 650%가 넘었네. 세상에,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팔지도 않고 들고 가. 그러니까 텐베거를 먹고 사막콘덴서를 1083%를 내고도 끄떡 안 하고 들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갈 거예요? 주식을. 예, 1083%를 내고도 지금도 들고 있어요. 왜? 아직 업황이 살아있잖아요. 끝났을까요? 안 끝난다는 거죠. 또 360%를 들고 있는 더전 비지온을 전문가님, 아유 무슨 종목이 이런지 몰라요. 빅데이터 종목 좋은데 계속 들고 가라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돈을 줬다 뺏었다 줬다가 뺏었다 줬다 뺏었다 왜 세상에 이러면서 갑니다. 아유 전문가님 나 안 팔래요. 왜요? 지금 300몇 프로 났어요? 340%가 넘었습니다. 또 나가라죠. 주식 투자의 기본을 갖추지 않으면 주식이 가는 원리를 모르고 시세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있죠. 급등 상한가 가려고 부실 종목을 만져요. 좋은 종목은요. 꾸준히 끊임없이 가면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좋은 종목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또 끊임없이 강조했던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왜 그럴까요? 이 기업이 차트로 가나요? 차트로 가나요? 아닙니다. 이 기업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원가가 어떻게요? 계속해서 급등 나가니까 여기는 어떻게요? 만들면은 원가가 올라가니까 얘는 그걸 만드는데 기술이 탁월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이 점점 좋아지니까 역사적 고점을 또 넘죠. 그럼 이거 납품하는 회사는 누구예요? 납품하는 적층 세라믹 MLCC를 납품하는 회사는 어디예요? 삼성 SDI잖아요. 그럼 삼성 SDI가 어떻게 나가요? 당연히 신고가로 가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잖아요. 이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뭐가 차트로 간다고요? 차트로 간다고요? 아니에요. 기업의 펀더멘털, 아까 종이목재 주도주로 간다고 이미 무림 PFP에서 작년 2018년 2월부터 주도주로 간다. 무료방송까지 주면서 제가 사야 된다. 들고 가야 된다. 지금 얼마나 나갔을까요?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지금 벌써 101%가 나갔습니다. 무료방송 추천받은 사람은 여기니까 얼마예요? 지금? 예, 88%가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사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 팔고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 팔고 없습니다. 그럼 주식은 어떻게 매수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요령을 알기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가, 우상향하는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깎아주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대부분은 여기서 내서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여기 떨어지면 더 떨어져서 내 돈을 다 뺏어갈 것 같지만, 이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고, 그죠? 주가가 이미 차트가 우상향으로, 60일선이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죠. 그러나 돈을 잘 벌고 60일 추세선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가는 떨어졌다 또 가는 거죠. 떨어졌다 또 가고, 떨어졌다 또 가고. 이거는 뭐예요? 주가가 밀물과 썰물처럼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간다. 그죠? 주가는 원래가 성격이 변동성을 갖고 가는 것이 원래의 태성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큰 수익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봉을 보지 말고, 저는 우리 유료한테는 늘 강조합니다. 월봉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이 주봉만 보고요. 주봉이 정배열로 계속 가고 있으면요. 자, 정배열만 갈 때 여러분이 사가지고 그냥 강력하게 들고 가면요. 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딱 배워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자, 정배열라고 가고 있는데 정배열을 두려워서 못 들고 가요. 저는 월봉을 거의 안 봅니다. 거의 보는 것이 주봉을 가르칩니다. 일봉도 배우지만 주봉을 보면서 이것을 장기로 들고 가는 거죠. 뭐가 비밀일까요? 지난번에 LG유플러스가 또 올라갔지. 요게 뭘까요? 요게 참 재밌는 자리인데요. 그쵸? 이게 뭘까요? 6개월의 고점이잖아요. 힌트를 드렸는데 한번 알아보시죠. 6개월의 고점이라는 건 뭐예요? 2분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죠?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본전이 오면 다시는 본전이 안 올 거라 생각해서 매도를 하죠. 근데 템플턴의 식구는 거꾸로 2분기에 실적이 좋아졌어? 이건 진짜 대단한 자리인데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터졌어?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강력 매수를 들고 가라. 여러분이 이런, 앞서 봐. 이거 천기누설을 막혔네. 자, 그런 것을 여러분이 배워야 멋진 차트가 어떻게 가는지 큰 수익 내는 방법을 가져갔을 때, 어우, 신대양 재지가 오늘도 정말 신고가를 가서 또 나가네. 와. 그 다음에 포스코 캠텍이 실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역사적 고점을 또 넘어가네. 어떻게 여기서 샀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지는 걸 이겨내고 여러분은 무엇을 가야 되는지 오늘 아주 짜릿한 얘기를 하나 천기누설을 해드렸죠. 그런 차트 기법도 배워야 되고요. 기업은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뭐예요? 기업이 본질이 뭐죠? 영업이잖아요. 영업이익이 잘 난다면 뭘 망설이는 거죠? 장기로 보유가도 여러분은 돈 버는 지름길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제발 좀 돈 못 버는 기업에다 차트 기법으로 매수하고 그러지 마세요. 안타까워요. 그죠? 파티 게임제에다가 그죠? 무슨 대단한다고 돈 번다고 여기다가 2억 몰빵했다가 깡통. 그죠? 지난번에 YG 플러스에 돈 한 푼도 못 버는 데다 YG 플러스에서 8,500만 원? 8천만 원 투자해서 예? 지금 5천만 원 잃고 있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요.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요? 돈을 못 버니까. 아, 여기서 사가지고 이걸 그냥 이렇게 들고 왔으니 돈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 까져 있으니까 이제 나갈까 저제 나갈까. 그죠? 돈을 제가 벌면 무조건 사라고 그래요. 왜? 기업의 본질이고 여러분이 동업이라는 건 뭐예요? 친구가 기업을 뭐죠? 돈을 잘 벌면 여러분 갈 수 있잖아요. 돈을 못 벌면 안 가. 물론 돈을 못 벌다 돈을 기업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그 기회 비용을 다 상실하고 남들은 주도주로 가는데 주도주로는 하나도 잡아먹지 못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만 죽어서 사가지고 이제나 선제날까 저제나 수익 날까 그냥 붙들고 있어요. 안타깝죠. 저는 보면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벌써 이미 제 무료 방송에서 왔어만 해도
이걸 팔아다가 그죠? 무린 PMP를 샀으면 돈이 얼마가 80%가 날라갔죠.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거예요. 부실기업에다가 다행히 깡통이 안 나면 천만다행이고 감자되거나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있는 돈 다 날리는 겁니다. 주식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언제나 자 하나만 더 예를 들게 참 너무 어이가 없고 자 우리나라 역사상 복권 당첨이 로또 당첨금이 최고의 액수가 414억이 1위였고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두 번째가 224억입니다. 두 명이 나와서 224억입니다. 요 분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무슨 일을 벌렸냐면 그럼 정확하게 얼마를 받았냐면 189억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두 채를 사서 사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깡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189억이 있으면 뭐 할 거고 그죠? 예, 천억을 갖다 준들 그 사람이 그걸 이겨내고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공부가 안 되면 이렇게 아무리 돈을 많이 트럭으로 갖다 줘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투자의 기본을 반드시 배우고 주식을 하시면 좋은 기업에다 동업하고 주식을 하시면 여러분을 깡통으로 내몰지 않는데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매일 단타 치다가 다 날렸겠죠. 안타까운 사실이죠.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실 건가요? 정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문가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기업을 재무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우시고요. 전문가를 만나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이 재무 분석 책을 읽어서 내가 기본을 갖추고 그죠? 그 다음에 차트 기법을 배우고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동업을 해서 골고루 담고 행복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실력이 돼서 고수가 됐다면 그때부터 집중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자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개인 투자자는 꼭 그렇습니다.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일수록 몰빵 투자합니다. 그죠? 그랬다가 깡통이 납니다.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몰빵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가 돼 있는 큰 손들은 예, 주가가 떨어질 때 안 삽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또 주가가 떨어지면 본전 찾으려고 더 삽니다. 본전이 오면 또 본전이 왔다고 또 잘라버립니다. 본전이 오면 그 기업에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앞으로 주식이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투자 집계를 한번 보실까요? 자, 보면 보시죠. 자, 주가가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893억에 888억을 사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개인들은 1669억 그만큼 산 것만큼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본전 왔다고 좋아서 얼른 팔아버린 건가요? 이 사람들이 사고 있을 때는 우리는 같이 사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한다는 거죠. 살 때는 팔고 팔 때는 사고 본전 왔다고 팔고 그죠? 손실 날까봐 두려워서 팔고 아니 기관이 이렇게 자 그러면 누가 샀나 한번 보시죠. 자 신대양 재질 한번 하나만 보겠죠. 이렇게 신고가를 내건데 개인들이 살까요? 개인들은 도망갑니다. 그래 누가 사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 사는지 여러분이 한번 봐야 되잖아요. 에? 자 신대양 누가 샀어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샀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은 도망간다고요. 참 안타깝죠. 그래 돈이 벌려요 안 벌려요? 자 포스코 캠텍 아 저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기관 외국인이 살까? 자 포스코 캠텍 어떻게 됐어요? 기관이 9천주로 샀잖아요. 그런데 두려워서 다 도망간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흔히 수익이 커집니까? 쟤네들이 가끔씩 아까 포스코 캠텍처럼 이렇게 공매도로 쳐서 개인을 떨구기 위해서 흔들어 버리죠. 아이고 전문가님 무서워요. 에, 무섭죠.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주가를 보면 여러분은 흔들려서 다 팔게 되죠. 두려우니까 손절해 버리죠. 그러니까 단타 배운 사람들이 지방에 와서 전문가님 10% 손실 났으니까 손절할까요?
아니 좋은 종목을 왜 손절해요? 떨어져서 갈라 그러면 또 사요. 주가가 싸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너무 싸잖아요. 돈은 잘 버는데. 그러면 사야 되잖아요. 어? 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원칙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여러분은 수익이, 특히 수익이 굉장히 안 나는 사람, 아직도 계좌에 수익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 지금까지 투자했던 방법을 다 180도로 뒤집어 엎으시면 여러분이 수익이 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아마 제가 무료방송 준비로 목요일 날 오전에 다시 뵙는 거로 하고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하나씩 힌트를 드렸으니까 큰 수익 내서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짜릿한 상한가를 먹기 위해서 트레이드 해야 되나요? 물론 천재적으로 자신의 성격이 맞는 사람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트레이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식시장을 이기는 길입니다. 지금은 임금으로 돈을 부자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주식시대에 주식을 동업해서 좋은 주식을 사고 끝끝내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은 노후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까지 누리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떤 투자 방법을 택하고 가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다. 행복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